지금 예를 들면은 사드 배치와 관련돼서 오늘 이제 오후 3시에 그 장소가 결정되고 그 다음에 한미 간의 합의 사항이 오늘 발표가 되게 돼 있어요. 그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저는 뭐 그 과거에 2002년, 2004년 등에서 수없이 많은 경우에 중대한 어떤 재산상의 어떤 우리 국가의 의무가 발생하는 그런 경우에는 미 법원의 재산을 옮길 때도 그랬고 한미연합토지계획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다 국회의 동의를 받았잖아요. 예, 지금 그 이번 경우에는 미군들의 미국 무기가 그냥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군부대를 갖다가 미국이 사용하게 되는 새로운 상황이 발생을 한 거고 그리고 오늘 국가안보실장도 국회 운영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게 이제 새로운 어떤 우리의 예산이 예산 부담이 발생하고 운영 경비로서 발생한 이런 부분이 국회의 어떤 이 기준에 기준 동의에 준하는 그런 국회의 어떤 심의와 동의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? 예, 뭐 국방부에서 그 검토를 했겠습니다만 저희도 그 한번 실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. 한 결과 그 현재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든지 그에 따른 그 한미 행정 협정 이런 규정들의 범위 내에서 이미 그건 다 국회 동의를 받은 조약들이 있는데 그 범위 안에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. 그 안에 그 사드 배치가 없지 않아요?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면 새롭게 그 받아야 거기 보면 그러면 과거에 그 LPP 같은 경우에도 다 이제 한미나 토지계획 같은 경우 소금이 사다 옮기는 것도 다 그러면 거기는 전부 그 원래 이제 그 시설 부지와 그 기반 시설만 제공하도록 그렇게 됐는데 그 어떤 연산 기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으면 이전비라든지 다른 비용들이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그것은 그 조약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따로 그 국회에 독립받은 거고 이번의 경우에는 뭐 저희는 그 시설 부지 제공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. 지금 안보실장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새로운 예산이 안 들어간다고 얘기했어요. 땅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. 자,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은 조응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